3만 원으로 봄맞이 인테리어 하기 3만 원. 와, 3만 원. 네,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나단. 뭐야, 혼자. 저도 이런 거 하지 어떻게 되지? 일반 효과음악은 요거. 짜잔. 네, 3만 원으로 집에 봄을 부르자. 아, 싸게 부르네요. 네, 일단 첫 번째는요. 갤러리 인테리어에 도전하라. 갤러리? 네. 그림 걸란 얘기죠? 그림? 네, 맞아요. 뭔가는 걸고 싶은데 네. 도대체 뭘 걸어야 하나 네.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팁을 살짝 드리자면요. 이 집안 분위기에 네.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색깔 하나를 정해보세요. 그다음에 그 색깔에 어울리는 액자라든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몇 개 걸어서 집안에 걸어놓기만 해도 집안의 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파스텔 컬러와 곡선 패턴의 패브릭 제품으로 봄맞이를 하라인데요. 그러니까 봄의 컬러죠. 파스텔 컬러와 이런 패브릭 제품들, 특히 작은 쿠션이라든지 이불이라도 네. 조금만 변화를 주면요. 집안 분위기 확 살아요.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의 인테리어가 있어요. 북유럽식. 맞아요. 뭔가 아기자기하고 약간 그 화로 같은 이게 난로 있고 그런 거 아닌가? 요즘에 네. 그 카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아, 그런 느낌. 네, 그런 데 보면 저 곡선 패턴의 패브릭 제품이 참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지금 윤유라 캐스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쿠션의 경우는 보색 제품, 보색을 활용해서 한 여러 개를 겹쳐놓는 거예요. 그렇게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환하게 그렇군요.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네, 그리고요. 세 번째는요. 나도 킴포크 스타일. 향초와 화분을 이용하라. 킴포크 킴포크가 스타일? 뭐죠? 나 처음 듣는데? 킴포크 스타일 뭐예요? 네, 킴포크 스타일은요, 이번 2015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네.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. 킴포크가 미국의 잡지예요. 미국의 잡지인데 잡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네. 자연 친화적이고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. 자연 친화적인 네. 그런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이효리 씨 같은 그런 네. 연예인들이 약간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.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확 그려지네요. 이효리 씨를 예를 들어주시니까 킴포크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 친척, 뭐 가까운 사람, 지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그 담장 허물고 네. 옆에 지인들과 네. 이웃들과 같이 뭐 유기농 채소를 같이 뜯어다가 네. 밥을 같이 해먹고 뭐 이런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고요. 담장이 있어야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네요.